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6월 2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5개월이 지나가고 6월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시간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지는 2021년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땅의 재앙과 재난을 피해 믿음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심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양식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구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온 인류의 구속을 준비하는 최후 결전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시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치신 기도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이 잔이란 십자가 죽음의 잔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첫 번째 기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이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만 남았죠. 세 번째 기도도 두 번째 기도와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 보시면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즉 두 번째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나의 뜻이 죽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살아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소원을 아뢰고 내 계획을 아뢰고 내 필요한 것을 아뢰지만 기도를 마칠 때는 아버지의 소원을 깨닫고 또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또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결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뜻은 죽고 오직 내 안에 아버지의 뜻만이 살아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십자가에 못 박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자세로 기도하게 되면 자연히 기도의 순서까지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결국 내 삶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2장 50절의 삶을 비로소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고 삶을 영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이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땀방울과 핏방울은 골고다 언덕에서 쏟으신 물과 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9장 34절이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골고다 언덕에서 비로소 물과 피를 다 완전히 쏟아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물과 피를 다 쏟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물과 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내 온 몸과 마음, 영혼을 다 쥐어 짜야 한다는 것이죠. 겟세마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쥐어 짜다.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뜻처럼 온 몸을 쥐어 짜는 자세로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쥐어 짜듯 몸에서 배어나온 거예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쥐어 짜는 겟세마네의 기도였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온몸을 쥐어짠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쏟아지는 대기적을 불러왔죠.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랬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엘리야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 물과 피를 다 쏟는 기도란 내 목숨을 건 기도,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신령한 겟세마네에 올라서 내 영과 혼과 육 모두를 쥐어짜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죽어있던 우리의 삶을 모두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겟세마네의 마지막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에게이로예요. 일어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 에게이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살아나야 할 것을, 이 단어가 에게이로에 부활을 뜻하는 단어죠. 다시 말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내가 머지않아 부활할 테니 너희도 다시 태어나서 나와 함께 일하자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었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변호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동역자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체험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어떤 역사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 때 가서 비로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 치이고
또 가정일에 치이고 또 사람들에게 치여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내가 에게이로로 부활할 테니 그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이 부활의 역사, 이 에게이로의 역사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부활, 우리 신앙의 거듭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에게이로를 요청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에게이로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에게이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에게이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에게이로 육의 몸이 있은즉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에게이로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제 이 땅에 썩을 것 그만 심고 썩지 않는 말씀으로 다시 살라는 것이죠. 이제 욕된 것 수치스러운 것 그만 심고 영광의 존재로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 그만 심고 성령의 강한 사람으로 다시 살라는 거예요. 이제 나약한 육의 몸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몸, 성별된 몸으로 다시 힘차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썩을 것,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을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의지,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달리는 사형 형틀입니다. 하지만 그 약한 십자가에 창조주 예수님이 달리시는 순간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지가 된 것이죠. 이제부터 나의 강함,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내 죄가 못 박힌 주님의 십자가만을 높이 들고 자랑하며 사시는 가운데 죄악의 권세를 철저히 정복하는 승리하는 남은 3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수요 3일 예배로 초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았지만 또 순간 내가 다시 살아나 이 땅의 죄악,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이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복을 받으셨습니다. 다같이 오늘 찬송 36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봄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3일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구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썩어져 가는 것을 심는 것을 멈추고 영광스러운 마음 축복된 새로운 길로 다시 살아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6월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상반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과거에 내가 세상 정욕을 위해 살았던 삶 다 청산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일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십일조 예물, 여러 가지 마음의 정성을 담아 바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헌물과 이 마음 함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신령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